나얼, 가수 나얼, 영화 건국전쟁 포스터 올렸다가 악플 세례받았다고? 왜? 건국전쟁이 무슨 영화야? 이승만? 이승만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그 역사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 잡지 않았나? 약간 반반으로 난이나? 나는 부정적인 게 우세하다고 조금 느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좀 부정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을 까는 내용인가? 이 영화가? 건국전쟁이란 영화가? 이승만 대통령을 까는 영화야? 빠는 영화야? 아, 빠는 영화야? 옹호하는 영화구나. 옹호성이 좀 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올린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한때 정말 나얼 빠였는데, 이런 행보를 잘 가지 않는 사람인데, 특이하네. 그냥 정말 독실하고 신실한 정말 그 신자, 크리스천 그 자체였고, 그 외적으로 이제 뭔가, 좀 특이한 행보긴 하네요. 넘어가죠, 뭐. 파리가 안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왜? When a fly lands on your food, 파리가 당신의 most 음식에 people 앉았을 때 think it 많은 just 사람들은 그냥 starts 먹을 eating 거라고 it. But 생각하지만 flies 그렇지 actually 않습니다. can't chew like 인간처럼 씹을 humans. 수 없기 So 때문에 instead, they 특별한 sort of puke 타액을 up a 당신의 special 음식에 type of 토해내고 saliva right onto your 그 meal. This 타액이 saliva 닿은 contains 혼합 digestive 효소, enzymes 혼합물이 들어 that break 있어서 down your 이걸로 food 음식을 into a 분해하고 slurpable 후루룩 liquid. 빨아먹습니다. 음식에다가 자기 그뭘 쏟아내고 그걸 이제 녹여가지고 먹는다는 건데, 그렇구만. 좀 더럽긴 하네. 학폭은 자연의 섭리라는 유튜브. 이거 예전에 올라왔잖아. 이 사람 말이 그럴싸했는데, 예전에. 학창시절에 솔직히 우리들이 어렸을 때 남성 호르몬이 진짜 막 뿜뿜 넘치잖아. 애들 사실 안개를 피고 다니는 남자애들 숫자가 적을 정도다. 원래 인간의 그 남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그런 성향마저, 성분이 들어있다. 호르몬이라는 게 공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성징이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남자애들은 당연히 공격성이 엄청 증가하는 게 자연의 섭리인데, 참그 어린 시절에 그런 일들 가지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호르몬 뿜어서 나오던 그 시기에 치기 어린 그 어린 시절의 사건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거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학교 폭력을 미화할 수 있죠?
어? 호르몬이 그렇게 흐른다는 이유로 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학폭은 자연의 섭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욕먹은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죽창부대가 오더라. 그 댓글을 보고 이게 학폭 가해자들이나 그런 거 보고 죽창부대 와가지고 댓글 테러하고 똑같은 불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악플 때문에 연예인분들 자살 많이 했는데 다를 거 하나도 없다. 니들이나 학폭 가해자들이나 악플 다는 이 새끼들도 만약에 학교 다닐 때 힘이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일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어? 못하지 않았다는 확신 얻게 됐습니다. 참 그 좀 모르겠어. 이 내용만 짜집기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편협하신 것 같아. 자기한테 욕한 이 내용 보고 반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잖아. 그 또한 자연의 섭리지. 이치에 안 맞고 뭔가 사람들의 통상적인 개념을 해치는 그런 언행인데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호르몬 때문이라고 뭔가 과학적으로 본인의 위대함을 일반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건데 싹소리하네. 뭔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아니라 호르몬이라는 게 원래 그렇고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공격성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어린 시기에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아예 그냥 단절시켜 버리는 건 좀 그럴 수 있다. 이제 과거의 잘못이 모든 인간의 모든 일에 이제 그 발목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호르몬이 넘치면은 그게 어쩔 수 없는 학폭은 자연의 섭리다. 라고 얘기한 게 좀 잘못된 거지. 예, 그죠? 근데 본인의, 이건 그냥 딱 그, 본인의 이제, 본인은 그랬을지 몰라도, 내가 키우는 애가, 내 자식이 학폭의 피해자가 되면, 근데 되게 옛날에 한 얘기라서, 지금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옛날 걸 가지고 와가지고, 괜히 뭔가 좀 재생성된 듯한 느낌도 있을 거야. 아마 생각 바뀌었겠지. 아, 장애인 성생활을 도와드립니다. 사회복지라고 있으면 전 남성이고 어른인데요. 서른인데요. 30대 직장, 나 일반인 남자예요. 도움 필요하신 여성분 계시면 댓글 주세요. 나이 외모 상관없습니다. 성자원봉사를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성도우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선 범죄와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위한 성도우미들이 갖춰야 될 이 가장 갖춰야 될 자세는 무언가를 대가성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대가성이 들어가면 그게 자체가 이제 성매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양심 좀 자발적이고 정말 그런 뭐랄까 봉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긴데. 스스로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장애인들이 이런 카페를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다. 대가성으로 돈을 받지 않아야만 이 성도움이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요. 장애인의 성생활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뭐 아무런 대가성 없이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봉사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맞긴 하게 할 거야. 왜냐면 인간은 뭐 욕구의 동물이고 뭐 욕구 해소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의지가 있으니까. 아파트 입출차 차단기 부수면 입주민? 뭐란 거야? 아, 성질이 뻗쳐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차단기 힘으로 부셔버린다고. 경비실 창문까지 박살내고 갔다고. 홀리. 와. 본인이 물어내야지. 예. 본인이 물어내야지, 뭐. 바보 같은 행동이지. 뒤로 좀 갔다 다시 가면 되는데. 벤츠에서 7천만 원대 신형 쿠페를 출시한다고. 카푸어들 침 질질 흘리고 있다고. 벤츠 CLE 220D. 투도 라인업. 7천만 원대 시장 예상. 벤츠에서 고소 안 하냐? 출시도 전에 카푸어 전용 카로 만들어 버리네. 기자 미쳤네 이거 하면서. 김예은 에디터. 그러게요. 좀 너무 기사 내용이 좀 공격적이네요. 좀 저렴하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카푸어들을 침 질질 흘린다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김예은 에디터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무튼 넘어갑시다. 예. 멘사 영재 프로그램 문제. 이런 거 맞춘다고 뭐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녀 한국남 커플 유튜브 모음. 일본녀 한국남 커플. 맞네. 아 근데 뭐 일본 여자에 대한 그 환상은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 있을 수밖에 없어. 일단은 그 약간 일본 야동의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봐.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나라의 어떤 그 상황이
워낙에나 이제 좀 젠더 간의 그런 뭐 갈등, 갈라치기, 뭐 좀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다른 곳을 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조회수 10만 찍은 PX 미스터리 마스터의 냉동 정리. 냉동 제품들 정리하는 꿀팁이야? 아, 만 리뷰? 안 봐.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불편하다. MLB파크에 올라온 글 같은데요. 왜 물어보나요 대체? 통화가 괜찮으니까 전화를 받지 왜 굳이 또 물어봐요? 두 줄짜리 성의 없는 글치고는 가성비가 좋네요. 이분 이날 즐거우셨겠네. 네. 그냥 뭐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안 다루는 걸로. 일본 여자 제일 싫어하는 말 아마 기모찌? 기모찌 야메떼? 아닌구나. 아 다른 거구나. 이렇게 나이 상관없이 반말로 해주는 게 좋다. 알았다 반말로 할게. 앙 기모찌. 아 맞네. 앙 기모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한국어라고. 앙 기모찌. 앙 기모찌. 예. 앙 기모찌 영상 오랜만에 보고 싶네요. 앙 기모찌. 앙 기모찌? 아 역시 오리지널이 레전드네. 앙 기모찌? 내가 뭘 본 거야 방금? 와 거울 뭐야? 시공간 와 14년째 은둔 생활 중인 배우 원빈. 아이 좋은 건물 사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어우 벤츠 타고 벤츠에 저기 타고 다니시네. 지박엔 한 달에 한번 외출한다고. 뭐 그만큼 그냥 관심이 없 그냥 욕심이 없는 거지.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 오킹 유튜브 구독자 수구나. 야, 200만이 넘었었구나, 이분이. 어우, 13만 명 떨어졌다고? 곧 200만 깨졌다고?
이건 뭔데 댓글이 50개야? 오, 남자친구 말투가 너무 딱딱하다는 여자. 남자가 웅, 왜? 뭐야 이게? 아 맞다, 응. 나 수능 날에 못 만날 것 같아. 왜? 친구랑 영업으로 가지롱. 여자? 당연하지, 내가 누구랑 보러. 뭐 보러 가는데? 번더스. 번더스가 뭐야? 응, 잘 보고 와. 뭐야, 별것도 아닌데 뭐 50개나 달려 댓글이. 아이 참. 씻는 순서. 양치, 세수, 머리, 몸. 2번은 생략하고 1, 3, 4 아니야? 1, 3, 4? 2번은 생략이지. 양치하고 그 다음에 3번 머리 감고 그 다음에 몸이 맞지 않나? 1, 3, 4 1, 3, 4 이거 저번에 했을 1, 3, 4지 1, 3, 4 세수를 왜 해? 샤워하면서 뭐 머리 감으면서 머리가 당연히 세수가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좀 뭔가 얼굴에 뭔가 났다 아니면 얼굴에 뭔가 좀 이렇게, 아니 내가 피부 좋은 이유가 이거야. 물음표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피부 좋은 이유는 그거야. 따로 세안을 안 해. 폼클렌징 막 자주 안 써. 폼클렌징 많이 쓰면은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져가지고 어느 정도의 유막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피부는 어차피 유저님 인정. 코로나 때도 버텼던 가게들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어디가 사라지고 있는데? 단골 횟집, 초밥집 사라져서 슬픈 와중에 뭔가 섬찟하더라. 아, 번화가들 점점 이렇게 곱창나고 있는 그 이거에 대해서. 폐업 든 곳이 많다. 불황이 피부로 와닿는 글. 아 그러게, 진짜 자영업자들 제일 힘든 게 사실 어때 보면 진짜 자영업자들인데. 아 저는 진짜 느껴요. 저도 뭐 엊그저께 뭐 잠깐 모임이 있어갖고 저녁에 이렇게 뭐 술 먹으러 갔었는데, 그 이 동네에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먹자라 그러죠, 먹자골목이 진짜 자영업자들이, 먹자골목은 그냥 좀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 갈아서 상생이 그 유지가 되는 것 같아. 뭐 자주는 안 가고 먹자골목 갈 때도 뭐 세 달에 한 번 뭐 그 정도인데, 1년에 한 네다섯 번 간다고 치면은 갈 때마다 상호 다 바뀌어 있고 언제나 화려해. 언제나 화려하고 언제나 이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 바뀐 간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나가면 바로 임대가 나오고 그 임대를 또 누군가가 들어가서 얼마 못 버티고 또 나가고 얼마 못 버티고 나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집들 그 집들이 진짜 맛집이야. 맛집 고르는 건 그거야. 그 집이 얼마나 그 먹자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런 것 같아. 그냥 갈 때마다 계속 바뀌더라고. 어떤 때는 치킨집이었는데 어떤 때는 삼겹살집이고 어떤 때는 뭐 찌개집으로 바뀌어 있고 어떤 때는 고창집으로 바뀌어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갈려나가는 거야. 졸라 무서운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아 요즘 진짜 인기 많죠. 예. 그 살인자 난감에 나왔던 이 노빈 역으로 나왔던 배우 과거.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 여기 유튜브 채널에 이걸로 나왔구나. 여기서 나왔었구나. 어쩐지 막 좀 낯이 익더라고. 아 총기 난사 그 저기 나왔었다고. 326만원짜리 발렌시아가 청바지? 재밌다.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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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랜드 해크낭. 봤었는데 이건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인가? 기긴가 보네. 몹스가 날라와. 아, 몹들이 끌려오는 거야? 아, 몹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게끔 만드는 거. 몹 잡기 편하겠네. 닉네임 공개 안 됐나? 있네요. 하이드 온 샤코. 닉네임이 하이드 온 샤코예요. 아 닉네임이 하이드 온 샤코. 뭐 이 사람은 뭐 밴 당했겠네. 요즘 애들 장난감. 근데 클럽이 따로 없네. 화려하네. 모짜렐라 치즈야. 이탈리아에서 직접 손수 만드는 모짜렐라 치즈 제조 과정. 와. 밀가루랑 다르게 뭔가 그 밀도가 그렇게 막 다를 것 같아. 엄청 가볍나 봐. 와. 100% 생 100% 우유로 만든 그 모짜렐라 생치즈네. 먹어보고 싶다. 아 모짜렐라 치즈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고소하고 아 맛있겠다. 장갑 좀. 아니 다 손 씻고 하는 건데 뭐 어때.
인스타에서 좋아요 10만, 댓글 2만이 넘어가는 문제. 2 더하기 2는 4. 8 나누기 2는 4. 4. 에? 2 더하기 2는 4. 8 나누기 2는 4. 2 더하기 2는 4잖아. 네. 8 나누기 2는 4잖아. 네. 그러니까 4. 4. 공통점 뭐냐고? 4. 괄호 옆에 있는 거 곱해야죠. 곱하기 어딨어? 없어도 괄호 앞에 붙으면 곱하기잖아요. 곱하기 없는데? 없어도 곱하기라니까요? 괄호 앞에 있는 거? 아, 멍청한 척하기 너무 힘들다. 아, 그만해야겠다. 죄송합니다. 다음 예. 뭔가요, 그래서? 16이지. 1이지. 예. 괄호 먼저 하면 1이. 아우, 재미없어. 아, 그만해, 그만해. 나 답 알고 있었는데, 그냥 저기 뭐야. 어거지로 그냥 채팅 끌어올리려고 장난친 거야. 그만해, 그만. 하, 저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둘레와 지름, 지름과 둘레, 그것도 진짜 너무 괴로웠어, 그때.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그냥 이제 좀 유튜브각 만들려고 막, 그때 막 어거지로 막 시간 끌고 그랬었게 했었는데. 사람들 진짜로 믿더라고. 의외로 점점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을 독서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것도 독서다. 정보를 취합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있다. 글을 읽고 그것을 이제 뭐 독자의 상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뭔가 저마다 뭔가 다르게 해석 되는 그런 뭐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랑은 확실하게 다르게 난 생각을 하는데 소설이나 시집은 종이책을 읽지만 비문학 분야 핵심 책에 그래 문학 분야가 아닌 것들은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청각으로 전달되는 이 정보에 대한 내용은 사실 책 읽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식을 익힌다라는 것이 독서에 내포된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식을 익히는 매체가 파피루스에서 종이로 바뀌었듯이 현대에는 활자에서 영양상으로 바뀐 형태이다. 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라 뭐 그냥 문자 그대로라면 이제 책은 아니지.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뭔가 이제 비문학류에서는 당연히 뭐 정보를 취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독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서적을 참고해서 영상화했다고 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책이 좀 더 뭔가 좀 그 고귀한 느낌은 좀 있어. 이거 졸라 웃기던데. Oh, 생긴 것도 딘딘 닮았는데 딘딘 따라하고 입 모양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딘딘 같네. 딘딘 아님. 딘딘 아니야. 근데 딘딘을 닮았어. 잘 따라한다. 화장실에 호불호 물건. 찌찝에서 젖어 있으면 더욱 물로만 씻는다. 썩 내키지 않지만 그냥 쓴다.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한다.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하는데? 이건 극혐이 아닌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도 안 찝찝한데? 저게 왜 찝찝해? 아니 손에 물을 더 많이 묻혀가지고 뱅뱅뱅뱅 돌리고 씻고 두 번 씻으면 되잖아. 전혀 이것 때문에 찝찝해서 물로 씻는 사람, 물로 씻고 그냥 간다는 사람들은 더 청결하지 못한 건데. 할아버지가 뭐 저기다 엉덩이 비빈다고 하는 건 그냥 호들갑 떠는 거, 그냥 헛소리 하는 거고. 한국 남성 평균 키 2024년. 재작년에 신검 기준이 174.3까지 올라왔고 수도권 지역은 174.6이다. 181인 사람이 12.5% 정도. 아, 점점 올라가고 있구나. 역시 인간은 진화한다니까. 인간은 점점 진화한다. 이거 재밌더라. 불박에 이제 녹화된 내용. 이거 뭐야? 뭐? 미나의 아이폰? 이거 누구 거야? 미나? 여자야? 아. 너 태웠어? 여자? 아니, 그거다. 그 저번에 말했잖아요. 과장님 태워서 같이 퇴근 한번 한다고. 그때 그거 같은데? 아. 퇴근할 때 과장님. 알고 있었잖아. 아니, 알고 있는데. 굳이 과장님 아이폰을 연결한다? 아니 그거 아니
아니 그 직장 상사가 해달라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아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사람은 왜 또 연결했대? 뭔지 나도. 아니 그리고 너는 아니 너 걸로 굳이 해도 되는 거잖아. 입장을 바꿔봐도 되게 이상한 상황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 너가 입장 바꿔갖고 어떻게 거기서 내가 아 하지 마세요라고 해. 아니 됐다 얘기하지 어? 말고 나 그냥 내려줘. 직장 상사가 핸드폰 연결한 거에 대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생트집 잡는 여자친구. 아니 나는 진짜 여자 직장 상사 불투 왜 남의 차에다가 불투를 연결해? 그거 자체가 좀 기분 나쁜 상황인 건 사실이지. 저게 주작이건 아니건 논점 흐리지 말고 영상 내용으로만 봐봐. 입장 바꿔보면 딱 기분 나쁘잖아 남자들도. 예.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여자친구 차에 남자 그 직장 상사 핸드폰 연결돼 있었다고 생각해봐. 찝찝하고 기분 나쁘지. 그래서 뭔 잘못을 한 거냐고? 연결시켜준 게 잘못을 한 거지. 소신있게 아무리 직장 상사라지만은 어? 아니 노래 때문에 보통 블루투스 연결하는 건 노래 때문일 텐데 노래 때문이면은 자기가 그 틀어주면 되지. 그게 맞지. 이거를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생태자는 여자친구라고 한다는 거는 연애의 감정 그리고 뭔가 역지사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하지 않았을까? 정말 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입장 바꿔서 여자친구 차를 탔는데 여자친구 차에 직장 상사 이름이 찍혀져 있었다라면은 거절하는 게 맞지. 여자친구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유난 떤다고 생각한다면은 애초에 남의 차를 타지 말았어야 되고 아예 충분히 거절할 수 있어야지. 그걸 왜 거절을 못해. 저 이름이 미나가 어머님 이름만 아니면은 어머님 이름이면은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뭐 직장 상사면 안 되지. 그 왜 외출용 집 팬티 따로 있다고? 여자들은? 진짜? 호카이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면 팬티, 사각 팬티, 트렁크 노 팬티. 외출용은 이런 거 쓴다고? 심리스 디자인. 요즘 이런 거 많이 입긴 하더라 진짜. 근데 이거 반주가 너무 조그맣다. 에.
밥 먹기 전에 양치 안 하냐고 구박하는 그런 내용인데 밥 먹고 나서 해야지 양치를. 밥 먹기 전에 양치하는 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지. 어. NS 윤지님 결혼하셨구나. 이제 알았네. 밥 먹고 나서 하는 거요. 전에 왜 해? 응, 안 보이는 실이야. 응, 안 보이는 실이야. 뜨려면은 뭔가에 들리는 느낌이 아니어야지. 요즘도 저런 거에 속나. 장성규식 과한 방송용 리액션일 뿐이야. 뭐 할 건데 이번에. 응, 컵에다가 저기 약품 처리한 거야. 컵에다가 약품 처리해가지고 물이랑 섞이면은 그 화학 반응 일어나게 만든 거야. 너무 뻔해. 미리 약품 처리해놓은 거야. 야, 너무 뻔해. 저런 거에 속냐, 요즘도? 끝났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앞사람 엉덩이 때문에 시험 망쳤다고? 뭔데? 엉덩이 무거운 게 죄라면 너무 무게중이야. 시험 동안 이 엉덩이에 신경 쓰여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고. 그럴만하네. 이게 뜯어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갔구나. 신경 쓰이네. 신경 쓰일만해. 됐어. 끝.